요트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을 써준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해천 충남 요트협회장 제61회 충남 문화상 수상자거든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드넓은 바다 위를 시원하게 나아가는 요트. 바람이 이끄는 대로 돛의 방향을 바꿔가며 바닷물을 가릅니다. 매년 국제 요트 대회가 열리는 보령에서는 요트의 저변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날 충남 요트협회가 성장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사람. 제61회 충남 문화상 수상자 정해천 회장을 만나봅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보령 요트 경기장에서는 2024 보령컵 국제 요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대만, 인도, 중국 등 11개국에서 175명의 선수가 참가한 국제 대회인데요. 해양 레저 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동호회부 종목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이 국제 요트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준 사람. 정해천 충남 요트협회장입니다. 정해천 회장은 요트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61회 충남 문화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10개월 탔는데 은메달 2개 탔어. 한기원은 누구랑 왔어? 감독님이랑. 감독님이랑? 열심히 해요. 그래요. 예, 기분이 참 무거웠지요. 무겁고 반가우면서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요. 예. 1957년 제정된 충남문화상은 매년 지역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향토문화를 이끌어온 충남도민과 출향인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정해천 회장은 2016년부터 충남요트협회를 이끌어오면서 충남도 내에 요트 기반을 조성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2022년과 23년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요트대회에서 충남이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거두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충청남도 내 요트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도협회 회장으로서 요트 문화 확산과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해양 스포츠인 꽃이라는 이 어떤 요트의 종목의 상징성에 조금 더 지역의 어떤 관광, 해양 관광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대표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종목별로 경기가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한자리에서 교류하는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우승팀인 말레이시아 팀이 우승컵을 반환했고 선수들은 남은 대회 기간 동안 선의의 경쟁을 약속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24 보령컵 국제 요트대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정해천 회장은 이번 대회를 개최하기까지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중소형 킬보트 J70은 아시아 최초로 세계 요트연맹의 공인을 받은 종목인데요. 이번 대회는 중소형 킬보트 J70을 주 종목으로 치를 수 있을 만큼의 특화 대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트 인프라를 갖추는 데 정해천 회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게 J70 그 요트 중에 제일 큰 건데 그게 우리 충청남도가 15대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요트보다 크고 가격도 비싼데 국제에서 팀이 10팀이 왔습니다. 보령은 몇 차례 국제 요트 대회를 개최하면서 해양 레저 스포츠의 메카로 부상했는데요. 충남 유일의 요트 경기장에서는 매일 남녀 성인부터 동호회와 유소년 선수들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엘리트 체육은 물론 생활 체육으로 저변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죠. 요트는 아직 우리 전국에서 아직 비인기 스포츠로서의 어떤 그런 종목이고 또 해양 스포츠인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어떤 국민들과 지역민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연계의 육성을 보령에서 틀을 만들고 그래서 도민과 또 국민과 관광객들이 보령을 찾는다 하면 하나의 체험거리와 어떠한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해나간다고 하면 뭐 앞으로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저하고 예 그런 것들을 반맞춰서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소년 선수를 육성하는 데는 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요트 경기장까지 오는데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정혜천 회장은 이런 어려움을 알고 선수들의 통합 차량을 선뜻 기부했습니다. 여기 보령의 요트 경기장하고는 약 한 2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사륜구동 승합차를 직접 새 차를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운동은 잘 못하지만 제가 우리 선수들한테 지원을 하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지요. 서천에서 태어나 대천에서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정혜천 회장. 30여 년 전부터 보령과 서천의 체육회에서 봉사하며 오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충남 요트협회장을 맡으면서부터는 요트의 대중화가 그의 신념이자 꿈이 됐는데요. 이런 관심과 노력은 충남 체육발전으로 이어졌고 해양수산부 장관상 2회, 충남 도지사상 3회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요나 시에서 그래도 다행히 제가 회장을 하는 동안에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선수들은 그 보답을 하는 의미로 최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했지 저는 크게 한 것이 없는데 참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새처럼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많은 정혜천 회장. 앞으로 보령의 마리나항을 유치해 글로벌 해양 스포츠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요트의 중심지가 되려면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하잖아요. 말이나 항이 있으면 항상 대회도 좋게 더 좋게 많은 그 선수들이나 저기들을 유치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되더라고 최선을 할 겁니다. 동력의 힘이 아니라 오롯이 바람과 사람의 의지로 나아가는 요트. 아름다운 서해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데도 이만한 스포츠가 없습니다. 요트와 함께 꿈을 키우는 충남체육, 정혜천 회장의 소망입니다. 요트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선수처럼 타지는 못해도 선수들과 그냥 늘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푸른 바다 위를 구름처럼 오가는 요트. 그 요트 위에 충남체육과 정혜천 회장의 꿈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하얀 도치 바람을 타고 펄럭일 때마다 충남 체육도 한 걸음씩 더 성장할 텐데요. 지치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충남 체육을 기대합니다. 평소 체육진흥에 관심이 많았던 정혜천 회장은 30여 년 전에 체육회와 인연을 맺고 충남의 요트 꿈나무 육성과도 서해안의 해양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충남의 체육 발전을 위한 그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요트...